짬뽕부터 먹어볼게요. 국물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면이 빨리 부을 수 있잖아요. 신선한 해물이 들어가서 맛있겠죠? 짜장이 있어서 오랜만에 주문을 해봤는데요. 짜장면은 언제나 빠뜨릴 수 없는 메뉴잖아요. 보면 재료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맛있겠어요. 짬뽕 먹고 있는데요. 와, 짬뽕이 진짜 오랜만에 발견한 맛있는 짬뽕이네요. 국물이 특히나 굉장히 구수하고 면의 탄력도 좋고요. 해물도 신선해서 참 맛있어요. 맛집을 알게 돼서 기분이 좋네요. 맛있어요. 자, 짜장면도 지금 먹고 있는데요. 쟁반 짜장 진짜 오랜만인데 고춧가루 뿌려서 먹으려고요. 짜장면도 아주 맛있네요. 이상적인 짜장면 있잖아요. 그런 맛이 나요. 맛있어요. 중국인한테 그 탕수육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 배운 적이 있는데요. 하나는 식초에만 찍어서 먹는 거고, 하나는 후추에만 찍어서 먹는 거예요. 저는 식초를 상당히 좀 싫어하는데, 이렇게 먹으면은 훨씬 깔끔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후추만 찍어서 먹는 것도 탕수육 본연의 맛이 잘 느껴져서 저는 참 맛있게 먹고 있어요. 디저트로 저는 커피 먹고 있는데요. 와인도 가능하고, 에이드라든가 차도 가능해요. 커피도 원두가 산미가 있는 맛과 고소한 맛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생일이 인증이 되면은 팥빙수를 서비스로 주고 계시는데요. 그 친구가 생일이라서 팥빙수 받았어요. 팥하고 딸기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 가능해요. 저 팥빙수도 우유를 갈아서 진짜 맛있네요. 이 떡도 굉장히 맛있고요. 아이스크림에다가 팥하고 참 맛있어요. 이제 7월에 생일이신 분은 꼭 와서 드셔야 되겠어요. 음식이 다 맛있고 디저트까지 훌륭하니까 안올 이유가 없네요. 와인도 주문이 가능한데요. 화이트 와인이고요. 글라스로 10,000원에 판매 중이에요. 합격이 있는 중식당에 가면은 뜨거운 차를 내주는데요. 오늘은 차 주전자 하나를 통째로 내줘서 좋아요. 중식에는 차가 필수죠. 조이키친의 메뉴판인데요. 탕수육에다가 A 코스, B 코스, 그리고 각종 요리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요리 중에서 좋아하는 걸로 고르시면 되겠고, 짜장면, 짬뽕 같은 식사들도 있어요. 군만두 맛있겠네요. 팥빙수도 있나요? 케이크도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고량주들, 맥주, 소주, 음료에다가 에이드, 와인도 있네요. 스파클링 와인, 안전하게 해줄 거예요. 바틀,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그렇지, 그래요. 커피도 있어요. 티도 있고요. 음료도 굉장히 좀 다양한데요. 식사하고 담소 나누기에도 좋겠어요. 건대 입구역에서 가까운 여경내 셰프의 루이 키친인데요. 명화들이 굉장히 많네요. 내부는 고급스럽고요. 여기는 셰프 뮤지엄 안쪽에 있어요. 여경내 셰프는 중식에서도 유명한 셰프죠. 테이블 간 간격이 넓어서 각종 모임하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룸도 여러 개 있고요. 멋지네요, 그림들. 품격 있는 식사가 가능해요.